최순실 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씨입니다.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 모습인데 이때 지금까지 알려진 것과는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.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의혹은 최 씨를 가방 때문에 알게 됐다는 말로 일축했고 자신은 재단 일은 잘 모르고 최 씨 개인 회사의 일개 직원일 뿐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소환욱 기자입니다. 이틀간의 조사를 마친 고영태 씨는 낮 1시 50분쯤 검찰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. 최순실 씨와의 관계를 묻는 기자들 질문에 고 씨는 대통령 가방을 만들면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. 애초 유흥업소에서 일하며 만난 것으로 알려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대통령의 가방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. 2012년 말 정도. 최순실 씨의 취미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것이었다고 자신이 말했다는 언론 보도도 과장됐다며 말을 바꿨습니다. 연설문 수정에 대해서도 그 어떤 언론의 오보에 의해서 좀 일이 많이 확산이 됐는데 네, 그렇게 얘기한 적 없습니다. 그러면서 자신은 더 블루K에서 상무로 일했을 뿐 독일 더 블루K나 K스포츠 재단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독일 블루K는 저도 잘 모르는 재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습니다. 그러면서 언론에 대해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. 최순실 씨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그녀 행보를 폭로해온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 고 씨가 검찰 조사 뒤 말을 바꾸면서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. SBS 소환욱입니다.